자, 이 그림의 제목은 망상을 죽이는 칼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망상을 잘 못 버려. 그래서 망상을 죽이는 칼. 그러면 칼도 어때야 될까? 망상적이어야 돼.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야 돼서 제가 위에는 이렇게 사실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것 같은 칼을 그렸어요. 그래서 망상을 항상 망상 떨면서 그 망상에 끌려다니는 열등한 아기들이 자기 망상을 죽이라고 그 망상인 애구가 현실에 발을 못 붙이고 날마다 허공을 떠돌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현실에 집중 못하는 애구니까 그 애구를 죽이라고 그린 칼이에요. 망상을 죽이는 칼입니다.